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구활합법과 간호법을 비롯한 비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어요. 여야가 민생법안을 합의한 것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양측이 모처럼 손을 잡은 배경은 뭘까요? 최근 언론에서도 22대 국회 개원 후에 지난 2개월여 동안 통과된 민생법안이 0개입니다. 네. 이러한 처참한 성적표를 좀 비판을 했는데 실제 여론도 국회가 싸우기만 한다. 국민들은 고물가 고금리에 신음하고 있는데 민생 경제법안도 통과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커지고 있는 기류를 양 정당에서 모두 읽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계속 여야 합의가 안 된 정쟁법안이나 특검법을 야당이 단독 처리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러한 비생산적인 국회 행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이제는 민생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초 목표 삼았던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어요. 네, 원래 첫 회의에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누구로 할 건지 또 회의는 어떻게 정해와 할지 이런 것들을 정해서 첫 삽을 뜨려고 했는데요. 결국 불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건 없이 구성하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야당은 대통령이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하는 게 우선이다. 또 영수회담 먼저 하자라는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또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양당 수석 간의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회동 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여야정 협의체에 대통령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라는 뜻을 밝혔는데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 그리고 영수회담을 우선 카드로 이제 조건을 제시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야당의 이런 영수회담 제안에 대통령실은 또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또 민주당의 전당대회도 미처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영수회담 카드를 꺼내둔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역학 구도를 좀 보면요. 민주당도 대통령실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카운터 파트너로 하는 여야 협상을 바라지 않는다는 공통 분모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영수회담을 해도 지금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취임한 이후인 8월 말 9월 초에 할 가능성이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고 하고요. 네. 이재명 이제 대표 후보 입장에서도 한동훈 대표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는 좋을 게 없다고 볼 가능성이 높은데요. 잠재적인 여당의 대권 주자인 한동훈 대표의 책임만 올려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도 깔려 있습니다. 또 사실 지금 여당은 108석으로 여야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동등한 위치도 아니라는 게 민주당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2요구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과의 협상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정권을 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어떤 이제 관측까지 나오냐면 오히려 대통령과 민주당의 주고받기를 통해서 이 하반기 국정운영에서 민주당과 대통령실의 직거래로 민생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이미 두 차례 폐기된 바 있는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어요. 뭐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법안이 더 강화됐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모처럼 조성된 여야의 협치 무드에 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또한 포함을 시켰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사실상 김건희 특검법 2탄으로 보고 있고 강경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여야 수석 회동 전에 이제 배준영 국민의힘 수석 부대표에게 오늘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를 하는 게 여야정 협의체 논의에 변수가 될 수 있냐라고 물으니 발의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어제 발의가 됐죠. 만약 이 법안을 또 국회 본회의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정해 밀어붙일 경우 이는 결국 여당의 존립 위기를 위협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탄핵으로 연결하려는 민주당의 정쟁 특검이라고 보기 때문에 협치 분위기는 깨질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당대표 출마 당시에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렇게 법안 발의가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후에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제3자 추천 특검법에 관해 입장 변화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네. 최근엔 좀 달라졌습니다. 친한계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이 최근 라디오에서 만약 민주당이 다른 의혹들을 추가해서 특검법을 발의한다면 국민의힘의 특검법 추진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뿐 아니라 지금 다른 의혹을 추가를 했잖아요. 네. 이럴 경우에는 제3자 추천 특검법 추진 입장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시사한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발을 빼려는 물밑 작업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실제 당 내에서 이 최상병 특검법 자체에 대해서 제3자든 누구든 제3자 추천이든 뭐든 반대가 굉장히 심하고요. 심지어 친한계 쪽 인사들 사이에서도 이 최상병 특검법은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하지 않느냐, 맞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지금 한동훈 대표도 당 장악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상병 특검법부터 먼저 꺼내들었다가는 리더십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 장악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최근 언론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가 인선을 밀어붙인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한 대표의 생각처럼 움직여주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최상병 특별검사법을 두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취임 초반부터 좀 이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상훈 위의장이 라디오에 나와서 한동훈 대표의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두고 특검법은 현재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그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에 특검법이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중에 특검법을 하자는 건 한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대통령실의 입장이고 또 국민의힘의 당론과도 동일해요. 결국 한 대표의 이제 공수처 수사 전 추진하자는 입장과 배치되는 겁니다. 향후에 이제 제3자 추천 특검법 추진을 두고 이 한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간의 갈등으로도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최상병 특검법보다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야당을 향해서 토론회를 거듭 제안하고 있어요. 여기엔 어떤 전략이 있는 걸까요? 한동훈 대표의 주 팬덤인 2030 남성들이 가장 관심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이 금투세 폐지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소액 투자자들인데요. 이른바 개미 투자자라고 하죠. 네. 이들이 많은데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큰 손들이 빠져나가서 주가가 폭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지금 한 대표는 원웨이이기 때문에 법안 발의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이슈를 띄워야 전국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자신의 지지층이 가장 원하고 있는 법이면서도 민생경제와 관련한 어쨌든 큰 의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본인의 강점이 토론이에요. 민주당과 토론을 하면 자신이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또 한 의원은 한 대표가 원내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 돌파구는 여론전, 홍보전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딱 그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금투세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 상황이 좀 복잡해 보여요. 이게 전당대회 이후에는 좀 입장이 정리될 수 있을까요? 지금 당 내에서도 이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재명 당대표 후보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느 정도 여지를 열어뒀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내부 교통정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 후보가 당선돼서 다시 돌아올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도 민주당이 열려다가 한 차례 연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 할 겁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갈 수도 없게 됐고요. 다만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와 토론을 할 가능성은 낮아요. 이 문제 역시 영수회담 등으로 더 크게 이재명 당대표 후보와 대통령이 원포인트로 풀어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방송장악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이에요?
탄핵소추안 이제 통과되면서 직무 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요. 사무처장 등 실무진들만 참석해서 이제 반쪽 청문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기도 하면서 공방을 벌였는데요. 국민의힘은 회의 직전까지도 청문회 참석 여부를 고민하다가 결국 들어가서 싸우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를 위한 억지 청문회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에서 시작된 공영방송 장악은 국정농단이자 국기문란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충돌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할 때까지 청문회를 계속 개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 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친명계 좌장이라고 불리는 정성호 의원의 경우 여권이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야권의 분열용 카드로 쓸 것이다 라는 언급까지 하고 있어요. 여기에 어떤 배경이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요청할 수 없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표면적으로는 이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론전을 했다는 건 사실 민주주의 또 선거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으로서도 굉장히 뼈아픈 일이고요. 복권을 요청할 명분도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구도로 보자면 사실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이야기가 나온 게 이번만이 아니고요. 그간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특사 발표가 있을 때마다 꾸준히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네. 야권 분열용으로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을 흔들기 위해서 대통령이 김 전 지사 3을 검토한다. 이런 시나리오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굳이 이러한 프레임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먼저 복권 카드를 꺼낼 이유도 없고요. 김 전 지사가 복권이 되면 야권 리더십 지형에도 당연히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전 지사 복권이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또 이번 총선 공천으로 대거 탈락한 친문 세력들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 우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친명 쪽에서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 카드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민주당에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 문제를 두고 적통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죠. 네, 지금 친문 그리고 비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민주당을 탈당해서 이제 창당을 한 새로운 미래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사이에 DJ 적통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이제 DJ 사저 매각에 대해 김홍걸 전 의원과 민주당을 맹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병헌 새로운 미래 대표는 김 전 의원이 DJ 정신과 역사적 유산을 사유화해서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민간인에 팔아넘긴 것은 국민 지탄을 받을 만행이다. 사저 매각을 백지화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민주당을 향해서는 왜 이 사안 에 대해서 민주당은 침묵하고 있느냐, 김대중 노무현 정신 지우개에 나섰다는 의구심을 잡기 충분하다라면서 이재명 체제 민주당을 사실상 저격한 겁니다. 네. 그러자 좀 뒤늦게 7일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사저를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하자라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사저 매각에 각계의 걱정이 크다. 해법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한다며 사저를 문화역사 공공공간으로 조성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충분히 뭐 대통령실 검토를 하면 지정도 가능한데요.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 이휘호 여사가 작고하고서 김홍걸 전 의원 등 3명제가 재산 다툼 없이 그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를 국가에서 맡아달라고 했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형제 간의 상속을 둔 법정 다툼을 벌여놓고 여기에서 승소한 김홍걸 전 의원이 이를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에게 100억에 팔아두고선 이제 와서 이런 주장을 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어제 회의에서 상속세를 핑계대면서 이제 형제간 소송까지 해놓고선 국고로 다시 이걸 매입해서 문화유산으로 남긴다면 국민들이 동의하겠냐. 왜 이 나라 좌파들은 나랏돈 빼먹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직격했습니다. 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 얘기도 좀 해보죠. 윤 대통령이 민생 현장과 안보 현장을 오가면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보세요? 지금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민생과 이제 국방, 안보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보다 현장에서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첫날 간 곳이 이제 경남 이제 통영의 전통시장입니다. 이제 보수 텃밭이자 최근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전 당직자들의 사표를 받으면서 사퇴한 그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의 지역구이기도 해서 네.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또 김건희 여사가 이틀 연속 단독 일정을 소화했어요.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영부인을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앞두고 다시 공개 행보를 재개한 것인데요. 비공개 일정이었다고는 했지만 뒤늦게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고 방문한 곳들이 다 역사적 의미와 메시지, 정치적 좀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이 공개를 염두에 둔 사실상 공개 일정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고요. 김 여사가 부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치켜세웠습니다.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보루다. 그래서 부산 지역 텃밭 다지기에도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여의도 인포메이션 지금까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